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격홍입니다. 1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010년도에 탈 IR of Ben Gurion, 이름도 희한해요. 대학에, in Israel에 있는 이 대학에, 그리고 니콜라스 애플리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대학에 이 사람들이, 자, 동사는 출판했어요. 자, Research 결과인데 여러 시리즈로 된 Experiment는 실험들, 자, 실험을, 자, aimed가 과거분사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실험들은, 자, 목표 되어졌는데, 자, at 전치사 뒤에 ing 개선시키는데, 자, 우리 사람들과 그리고 마음의 perception 인지의 기술들을, 자, 그 다음 주어는, 자, many of our errors의 복수가 주어입니다. 자, 많은 우리의 실수들인데 the research found는 삽입절이에요. 연구가 발견했던 error들은, 자, stem이 동사예요. 뻗어나오다. 원래 뻗어나오다가 이게 줄기란 뜻이죠. 줄기와 같이 뻗어나왔는데, 자, from, 자, basic mismatch, 자, 기초적인 부조화, 자, 부조화에 between, 자, A and B 썼네요. 자, between how we perceive, how we analyze ourselves, 자, A and B로 썼고, 자, 첫 번째 의문사 주어 동사로 썼죠. 어떻게 우리가 analyze 하는지, 분석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또 의문사 주어 동사 썼죠.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틀리다, 요게 주제입니다. 주제, 자, when it comes to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뭐에 대해서라면, 그래서 우리가 about으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얘는, 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employee는 여기서 고용한다 뜻이 아니고 사용한다 라는 뜻으로 잘 사용됩니다. 사용하는데, 자, fine-grained, 자, fine-grained는 미세하게, 자, grained가, grained 뭐라고 할까요, 이거? 미세하게 조직되어진 이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읍스. 자, 그리고, 자, highly 도의 매우의 뜻이에요. 자, 매우 contextualized 했어요. 둘 다 지금 과거분사 형태로 뒤에 나오는 레벨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contextualized는 문맥화되어진, 자, 문맥화되어지죠. 화되어진 레벨의 오브 디테일, 세부사항을. 우리는 매우 스스로한테는 세부적으로 하고, 자, when we think about others, however, 자, 접속사, 지금 꺾어주는 거죠. 주의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러나 우리는 operate, 그래서는 작동한다. 자, 훨씬 더 higher, 높은, 자, generalized 에요. 하면은 일반화되어진. 자, 그리고 abstract는 추상적인 레벨을 사용한다. 이상적인 아니고 추상적인이죠. 자, 그럼 두 개 지금 비교해야 될 게, 자,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할 때는, 자, 되게 문맥화되어진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세부사항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선 일반화되어진, 아, 추상적인 사고, 일반화와 추상적인 사고를 사용한다. 이게 지금 풀어 쓴 거죠, 앞에. 자, 그 다음, 색깔 바꾸고, 자, for instance 또 네모칸, 지금 연달아서 두 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when answering, 자, ing 이거 주의하시고, 자, ing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주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when answering, 주어 동사는 you are 생략구죠, 사실상. 너가 할 때 능동의 뜻입니다. 혹은 you answer로 바꿔도 되고, 자, 너가 대답할 때 same question, 같은 질문에 우리 스스로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 how attractive are you? 얼마나 너는 매혹적이니? 라고 할 때라는 이거 예시예요. 중간에 삽입된. 우리는, 자, 그래서 when you are 보다는 우리가 we are 쓰는 게 더 좋겠네요. 여기서는 주어로. 자, when we are. 그래서 주어가 we가 나오니까 여기에. 자, 우리는 사용하는데 different. 이것도 빈칸 넣기도 있겠죠. same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Q는 실마리. 자, 우리는 다른 실마리를 사용해요. 그 판단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appearance는 외모. 외모에 대하여. 이거 맞죠, 이거 순서? 맞죠? 자, 우리 외모에 대하여. 자, 우리는 생각하는데, about 또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how 의문사, our hair 주어 동사, 의주동의구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명사절에 간접 의문문에 목적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about을 읽는 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러죠. 자, 우리의 헤어가,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나라 침해에서 얘는 지시대명사, 그 나라 침해 보이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자, whether we got enough sleep. 자, whether는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 자, 우리가 충분한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자, 전부 다 지금 명사 어순이죠. 그래서 명사절이 1번, 명사절이 2번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나오네요. 자, how well that shirt matches our complexion. 까지도. 자, 또 의문사 how well 의문사 하나로 잡고. 자, that shirt가 또 지시대명사예요. 그다음 match까지 의주동이죠. 자, 얼마나 잘 매치되는지. our complexion은 여기서는 얼굴빛. 얼굴빛에. 자, for that others. 자, 대신 말하는 것도 지시대명사인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that of others는 that은 여기서는 think of예요. 사실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서 여기서 think about이 나왔으니까. 자, 우리는 무시기 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이렇게 세분화돼서 스스로를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form a surface judgment based on overall gist예요. 자, gist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요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요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표면적으로만 판단한다. 자, 표면적인 레벨에서 한다는 말은 아까 전에 위에 나왔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 두 가지의 mismatch 부조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aren't quite는 꽤 확실하지 못하는데, 자, how others are seeing 또 의문사 또 조동사죠. 목적어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지를. 자, 그리고 we are incorrectly 절징이 진행형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잘못되게 이것도 빈칸 넣기 주의하시고. 자, 잘못되게 판단하는 중인데 또 뭐를 또 의문사 조동사 how 다른 사람들이 se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보는지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하는 중이다. 자, 그래서 살짝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왜 답이 surface란 표현을 썼냐면은 아까 쭉 올라가서 어디 나왔었죠? 잠시만요. 저기죠. 자, generalized, abstract level. 여기서 하는데 generalized가 일반화되어졌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죠. 자, 문맥화되어진단 말에서 그냥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사고. 문맥 속에서 사고를 하고 좀 합리화시킨다 이런 느낌도 가져요. 근데 여기서는 겉만 보고 판단한다 이런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답은 이게 되고. 자, 우리 주제는 우리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의 척도 평가 기준이 다르다.